나를 살리는 회개를 해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자들, 뭐 여자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인 프레드 스토커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계속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한동안 괴로웠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괴로워했는데 문득 그는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죄는 주말 신문에 끼워져 오는 그 백화점 전당 광고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신문을 읽는 척 하면서 그가 훑어본 것은 전단에 실린 속옷 모델의 사진이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칼라로 찍힌 속옷 모델의 사진을 은근히 기대하고 찾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야한 잡지나 사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 이분은 리더니까요 하고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저 또한 처음 이메일을 사용할 때 정숙이에요, 은미에요 이런 제목으로 메일이 오면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열어보면 거기 야릇한 사진들이 펼쳐지면 제가 재미있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머머 하고 호기심으로 훑어보면서도 내가 뭐 일부러 찾아서 본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얼른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들어가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알려질까 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누가 알아볼까 봐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죄라고 알려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과 죄는 불가분의 이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는 죄일까요? 오늘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단언입니다. 그런데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 자유해지라고 하면 아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표적을 빗나가는 것,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 건너지 말아야 할 곳을 건너는 것, 불법, 불경건, 불순종, 불의, 외적인 악행, 내적인 악행, 빚 등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모두가 죄에 해당합니다. 탐심은 내적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외적인 죄를 언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하는 내면의 죄를 말합니다. 비중이 악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모든 죄가 탐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합니다. 외적인 도둑질이나 살인만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탐심이 죄라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외적인 행동과 언어로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서두의 저자 프레드가 어떻게 자기 죄를 알게 됐을까요? 그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광고 전단을 보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적 농담이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남자들의 죄의 목록에는 흔히 생각하는 외도나 유흥업소 출입 같은 것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이거 다 죄라고요. 예. 속옷 광고 모델을 멍하니 바라보기,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등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차없이 죄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저자가 상담했던 남성들 중에는 출장 때 호텔에 머물 때마다 포르노 채널을 보는 남자, 가족 모두가 자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을 감상하는 남자, 이웃집 여자가 일광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훔쳐보다가 일을 저지른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행동들은 성중독의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0단계여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율법적이라고 하고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등등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속의 탐심을 누가 알게 해줍니까? 율법이 알게 해줍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더 탐이 나서 내 속의 탐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성형 중독, 쇼핑 중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하고 와야지 하지만 보고 와서 하루 종일 짝사랑하느라고 그냥 생각이 맴돕니다. 밤에 잠을 자도 그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그 생각.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것과 외도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죄라는 생각이 없으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쇼핑도 할 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중독 수준에 가게 되면 날마다 하고 와서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예, 그럽니다. 자, 육신은 죄의 도구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죄와 율법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탐심을 율법으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어제 한 경비원이 그 택배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해달라고 붙였다가 입주자 대표가 와서 네가 뭔데 11시까지 붙이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는 10시다 그랬더니 사표 내라, 그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를 죽였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란은 간음이 드러난 것이고 미움은 살인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죄를 못 보면 이제 이렇게 죽입니다. 누구든지 행동으로 나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아까 죄를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율법은 죄는 살리고 나는 죽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기회는 거점이란 뜻인데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서 탐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더니 사단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 원죄를 짓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길을 가는데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면은 그냥 지나가다 다 멈춥니다. 인터넷 화면에 19금 있으면 또 다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단지 거점이 됐을 뿐 이미 내 속에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뿌리 내린 탐심을 율법이 휘저어놓았을 뿐입니다. 포도즙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흔들면 꺼멓게 올라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지 말라 하는데 속에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것을 달궈진 화덕 같아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할 마음이 있으니까 가보는 것입니다. 19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니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와서 휘저어놓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몰라서 죄의식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계명이 이르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죄의식이 생기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계명이 그에게 이르고 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었던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가공할 만한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어두운 데서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티가 안 보여요. 근데 환한 우리들 교회 내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털도 붙어 있고 모두 붙어 있고 막 붙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고 죄가 없고 보인다고 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점점 밝은 빛으로 나가면 이렇게 가공할 만한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읽고 알아도 계명으로 나에게 이르러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계명으로 내게 이르지 않으면 어떤 것이 부모 공경인지 어떻게 간음과 살인을 안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들여다보지 마시오라는 율법을 알았지만 왜 안 들여다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안 들여다볼 수 있는지는 계명이 나에게 이르러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닌 나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은 알았어도 스데반 죽일 때의 그 바울처럼 율법은 알았어도 계명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향유 붓는 여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거는 창녀는 더럽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 아들이다, 이런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며 나를 더 사랑했다.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향유를 붓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말씀 얘기 안 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삶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적용 이야기만 하면 다 시시하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삶에서 적용하는 예수님 사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녀는 더럽다, 예수는 목수 아들이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계명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르러서 죄를 깨닫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명이 이르는 것은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책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자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외로 참 간단합니다.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인식이 되면 이제 사소한 것부터 적용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자극으로부터 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을 6주 동안 하고 나니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로워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그 어떻게 눈 돌리는가? 그 야한 여자가 오면 안 쳐다보는 거죠. 그죠? 예. 또 광고 전단지도 안 보고. 그거는 교회에서조차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다가 눈을 돌려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 훈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남성들이 행하는 성적 부도덕은 본능이라기보다는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6주 동안의 노력으로 습관을 끊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끊고 나면 이생의 자랑이 틈타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은 눈 돌리는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라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기에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뭐 목장에서 남녀가 차를 타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소소한 법을 지키고 왔기 때문에 비교적 거룩을 지키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꿔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런 소소한 법 같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큐티하라 그러면 그 해설의 질문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안 보이면은 왜 나한테 뭘 이걸 하라고 그래? 말라고 그래?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계명으로 나에게 이르러야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2004년도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지웨이 같이 그런 사람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서 이거를 나눠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왜 그 리지웨이하고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설교를 진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이건 정말 다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목장에서도 자꾸 정죄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큐티 이 책만 읽어도 나 왜 말씀이 자꾸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래? 왜 나를 자꾸 죄 있다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을수록 내 속에 가공할 만한 죄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도 나는 리주에보다는 낫지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생명에 이르는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 죄가 보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해서 인생이 괴로워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찔림받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으니까 또 죄를 자꾸 보라고 하니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십몇 년 전에 오셨던 이 부부가 감당이 안 돼서 떠났대. 자꾸 죄 보라고 하니까
오늘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야단을 뒤지게 맞았죠. 이러면서. 예. 진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왔다고. 정말, 예, 정말 죄를 보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파도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밤에 잘 때 짐승이 와서 손을 갉아먹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리조각을 밟아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잃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문둥병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아픕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말씀을 알아서 그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사소한 죄라고 하는데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영적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미국에서 국부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 고비달과 헨리 윈셋 등이 조사해서 발표한 일화에 의하면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 풍속 이 문화를 넘어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1784년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5년 전 일입니다. 52세의 치아가 거의 없던 워싱턴이 치과 의사를 고용해서 집에서 부리던 노예의 치아 9개를 뽑아 자신에게 이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회개를 했다 해도 세상 가치관을, 내가 살아온 이 세상 가치관을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그렇게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다윗도 이빨이 없었다면 이를 뽑아서 노예의 이를 이식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빨을 이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빨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그 회개를 한 이후에 그래도 죄라는 걸 알고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예. 계명이 나에게 이르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죄를 알게 됩니다. 노예가 법적으로는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해도 그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힘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링컨은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죠?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걸 이제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처럼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 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유리 조각 위를 걸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 죄가 자신도 남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 죄를 모르면 절대로 그게 아픔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유리 조각위를 걸어가는 지금 그런 기가 막힌 짓을 행해도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계명이 이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에도 죄에도 감각이 없는 영적 문둥병자는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언제나 기만을 동반합니다. 보인이라는 신학자는 죄의 기만을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충분히 핑계댈 수 있다, 죄의 결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만족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너 뭔가 허전하지? 그 여자 만나봐, 남자 만나봐. 아주 좋을 거야. 아유, 넓은 집에 가봐. 아주 그냥 너무 좋을 거야. 애들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더 이상 만족이 있겠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속입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었어. 부모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네 남편이 불성실했잖아? 네 아내가 불성실했잖아? 네가 다른 여자 남자 만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런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죄를 핑계대게 해줍니다. 포르노 한번 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괜찮아, 괜찮아.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또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죄의 기만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외적인 것이지만은 내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외적인 것인데 내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살인과 간음도 안 하기가 어려운데 내적인 미움과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이 나를 속입니다. 너는 살인은 안 했잖아. 너는 간음한 사람하고 질이 틀리다니까. 넌 흠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것이 죄가 귀해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살인한 적도 바람 피운 적도 누구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으니까 나는 흠이 없어. 다들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야 라고 믿습니까? 그런 죄의 기만에 넘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잃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예. 자,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죄는 살리고 나는 죽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게 해주나요?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절망을 해가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것이나 자기 죄를 똑바로 보게 되는 것은 힘들기가 같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것이나 자기 죄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은 힘들기가 똑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죽지 않으면 그 오픈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안에 뭐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를 이제 참으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죽어야지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3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한 이후에 그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분명 내가 하는 일인데도 나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게으름과 거짓말과 중독으로 사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지금 7장 14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게 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율법, 곧 말씀이 선을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정말 저 말씀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 죄가 아니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죄를 안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안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그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뇌물과 외도와 거짓말 같은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인 파워에 넘어갑니다. 놀라운 지식과 능력에 넘어갑니다. 친밀감에 넘어갑니다. 육체적 매력에 넘어갑니다. 감정에 충실하라고 외치는 문화적인 메시지에 모두가 넘어갑니다. 내 감정대로 한다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살면서 감정에만 충실한다면 바람 안 피우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잘 통해서, 지식적인 사람은 지적 수준이 맞는다고, 육적인 사람은 육체적으로 끌린다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배신하고 상처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내 감정대로 행하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외도와 이혼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과 감정을 쫓아 행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이 맞아, 말씀에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정말 고난이 축복이네. 실패를 통해 내 감정과 의지보다 세상 어떤 가치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한 율법으로 내 죄를 알고 나니까 절망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고난이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와 더러움을 보고 나도 싫은 내 자신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느껴서 여러분들이 산다 못 산다, 바람 피면 산다 못 산다, 바람 피는 남편보다 내가 더 더러운 나도 싫은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가공할 만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아내 때문에 죽겠다, 돈 때문에 죽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제일 편안한 얼굴로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 1번지예요. 남편 속 썩이고 자식 속 썩이고 돈도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나도 싫은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거. 이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돌아와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싫은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이에요.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제 예,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이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죄되게 하는 율법은 고마운 것, 선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너무나 고문을 받았던 어떤 자매가, 그 고문을 했던 당사자가 어느 겨울날 자기 집으로 그 외딴 섬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총으로 협박을 하면서 막 저 남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주의 남편이 예 죽여서 무슨 너한테 이득이 있느냐, 예, 인권 운동하는 남편이 그러지 말라. 어떤 것도 이 여자를 예, 그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드디어 철저하게 자기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어쨌든 겉으로라도.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변명하고 자꾸 이러고 옆에서는 아 됐어 됐어 그런 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본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죄로 죽는 거하고 똑같을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가 그토록 어려운데 내 죄를 보게 해주는 율법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을 어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치료자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바다의 심연을 연구해도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인간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고통일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낫지, 큐티를 안 하는 게 낫지, 설교를 안 듣는 게 낫지, 뭘 들어서 자꾸 죄를 이렇게 깨달으라고 이제 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겠다, 살 길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죄가 살아나는 은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뚝심으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못 오게 하는 사람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왕노릇하는 사람, 인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으뜸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지내놓고 보면 이 땅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축복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낸시 마이어즈는 그러나 범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사랑으로가 아니면 선해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술 먹든지 담배 피든지 바람 피우든지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워하든지 마음대로 해보라.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건 알게 해주지만 술, 담배, 거짓, 시기, 질투,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를 끊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 이웃 다 사랑하고 술과 담배도 결국 끊게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음란과 거짓도 끊게 됩니다. 평생 담배를 못 끊던 할아버지가 큰늙어서 어떤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면서 담배를 뚝 끊었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듭니까? 큐티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를 끊는 대신 큐티를 끊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나의 큐티와 예배와 기도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공동체 고백입니다. 이분은 목자를 넘어서 마을지기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해결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일 다윗의 나를 살리는 회개, 예,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율법이 계명이 되어서 너무나도 죄 때문에 아파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적용을 했습니다. 목자 모임에서 자신의 음란죄를 오픈하면서 회사에서 마음을 품었던 여직원과 몇 차례 만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초음 모임에서는 여직원에게 사과할 것, 친구 관계인 회사의 사장에게도 얘기할 것, 아내에게 오픈하고 용서를 구할 것, 그리고 목장에서 오픈할 것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분의 적용을 읽어드리겠어요. 아내에게 저의 죄를 오픈했습니다. 과거에 오픈은 징벌에 대한 것까지 감당할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적었습니다. 즉 내 속에 단 1%라도 끊고 싶지 않은 남겨놓은 음란의 죄악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픈은 진정 물질부도 이상의 지금까지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가족, 친지, 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 그 현실 수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징벌까지도 감당해서라도 나의 음란을 끊고자 하는 회개와 오픈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에게는 피해자로서 일방적인 나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장에게는 무조건 저의 죄에 대한 오픈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믿음 없는 여직원이 가해자인 저로 인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과 이런 수치로 인해 회사에서 동정업계에서의 피해와 손실을 보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오픈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오픈했다고 다 사람 죽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직원과는 헤어져야 되니까 사표를 내는 게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사장에게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내야 되지 뭐 이 얘기를 가서 하라고 다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수용에 대한 징벌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간적 권세적으로의 편안한 장소인 직장을 나오는 것이 나의 속죄 제물이며 번제물로서 바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내로부터 바닥까지 떨어진 개만도 못한 치욕의 말을 듣고도 말 못하는 저의 신세가 순간 죽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여자 중독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여러 차례 음란의 죄를 범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목장에서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도 모두 동일한 음란들을 하나씩 오픈하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직장의 사태도 결정되고 이게 일주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형태의 징벌도 다 끝나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천국 갔음을 확인하는 때처럼 저도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회개를 도운 율법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입니까? 선입니까? 그놈의 그 말씀 때문에 괜히 직장만 잃었잖아. 뭐 때문에 설교는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예. 이분의 적용을 듣고 모든 목자님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나도 음란이 있다. 나도 이쁜 여자만 보면 마음으로 품는 음욕의 죄가 있다. 모두가 회개를 하고 그 목자님들이 목장에 다 돌아가셔서 또 다 같이 목장의 죄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이번에 목장 예배였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이렇게 나를 살리는 회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계명이 되어서 나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되어서 말씀으로 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설교 한번 듣고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는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적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기 위한 적용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나려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적용을 하셨어요. 하기 힘들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적용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라고 여겨지고 성화되어가는 율법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권찰, 나 아내에게 치욕의 말을 들으셨지만은 권찰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한시적인 징벌이기에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는 살리고 나는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은혜.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100% 죄인인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율법이 율법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죄가 살아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내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고 나에 대해 절망하며 울릴 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내 모습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돌아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 직면하기가 너무도 싫으십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좋은데 감추인 부분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온몸으로 발끈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인정하게 도와달라고, 감추어진 나의 누더기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사건에서 율법이 복음이 되고 계명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하다고. 참으로 이 율법이 계명이 되고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해도 끝없이 율법이 필요한 저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죄가 괴를 타고 내 속에 탐심을 이룹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총동원해서 내 죄를 합리화합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몰라서 알면 아는가 본 것만큼 교묘해져서 나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내 자신을 직면하고 죄를 보는 것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죄가 살아나는 것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저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뇌제가 낱낱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인정하기 그 어려운 그 직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이 살아나는 길임을 알고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내 죄가 살아나는 은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0% 죄인인 것을 날마다 보게 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밖에 없다고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에게 공동체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아멘, 이 모든 목장마다, 우리 부부마다 율법이 계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는, 율법은 죄가 아니고 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